네, 안녕하세요. 보헤미안 엑스라고 합니다. 제가 동영상 강좌 뭐 가르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요즘 뭐 쇼미더머니다 뭐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보면서 작곡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런 분들한테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정보 공유를 해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자꾸 와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또뭐 얻는 게 있겠죠.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음악을 취미로 해오면서 알게 된 노하우 같은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. 먼저 음악을 만들 때, 음악을 만드는 툴이 있어야겠죠. 스케치북이 미술할 때 필요하듯이 툴이 있어야겠는데,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. 그런데 저는 프로플라 헤드사의 리즌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, 뭐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로직이나, 로직 좀 저렴하죠? 이런 툴도 있는데, 일단은 프로펠러 헤드사의 리젠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툴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세일하고 있네요. 299불. 근데 처음부터 뭐 사실 필요 없이 한달 정도 이게 데모 버전을 체험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달 정도 리젠을 사용하시면서 나랑 맞다 이렇게 생각되면 결제해가지고 꾸준히 쓰시는 것도 좋고 이 리진의 장점이 어지간한 악기나 뭐 이런 툴들이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리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리진이 9.5부터 다른 VSTi를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확장성도 다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악기 전 불러와서 쓸수 있기 때문에 리즈는 이제 거의 제약이 없어졌죠. 그 리즈는 게임으로 따지면 자유도가 아주 높은 이런 툴입니다. 뭐 아이패드 이런 걸 쓰시면서 하고 싶은 대로 딱 됐을 때아이 기기가 정말 나랑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처럼 리즈도 어느 정도 기본만 이렇게 알아두면 이렇게 조합해서 이런 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그대로 되더라고요. 그래서 리진을 이제 데모 버전이든 구입을 하시든 설치를 하면 좀 오픈을 하면 이런 툴이 나오죠. 제가 이게 지금 리드럼을 불러놨는데 처음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. 뭐 이제 만져주셔야 될 거는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셔서 본인 오디오 카드 선택해주고 전 TC-NEO라는 오디오 카드를 지금 한 10년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설정해주고 버퍼 사이즈를 512 정도로 설정해주세요. 뭐 직접 이렇게 건반을 입력을 하신다면 512가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제 컴퓨터가 워낙 예전 거라 2011년도 버전 그 맥북 13인치 2011년도기 때문에 많이 절어요. 그래서 바운싱을 자꾸 뛰면서 해야 되는데, 저는 요 정도로 해놓고, 그다음에 뭐 컨트롤러가 있으면 여기서 오토 디텍트를 해가지고 찾아서 잡아주고, 나머지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디오 카드가 잡혀 있으면, 저는 이 강좌는 건반을 쓰지 않고 그냥 컴퓨터 한 대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보통 드럼부터 찍으시죠. 여기 보시면 악기 보면 콩드럼, 뭐 리드럼 이렇게 또 닥터렉스 드럼 루프 불러와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리드럼을 주로 씁니다. 이렇게 불러오시고 이렇게 뜨죠.
그다음에 이제 BPM을 몇으로 할 것인가? 여기 120BPM이죠. 이 상태로 한번 작업을 해보죠. 뭐 120BPM, 뭐 하우스 음악이나 이런 음악, 예. 기본적인 비트를 그대로 돼 있는 대로 한번 찍어볼게요. 디스코 키스로 돼 있는데, 먼저 이 셀렉트는 여기 소스가 있죠. 베이스 드럼, 디스코. 이거를 찍어보는 거죠. 소리가 나죠? 다음은 스네어. 이 샘플 소스는 이 브라우저 클릭해서 여기서 바꿀 수가 있겠죠?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. 하이햇 소리를 여기 들어볼 수 있고요. 고르고 자, 여기 이제 벨로시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엄으로 되어 있죠. 근데 뭐 소프트로 해가지고 클릭하면 색깔이 옅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벨로시티를 조절할 수 있죠. 하나만 좀 세게 하고 싶다. 이렇게. 예, 이런 식으로. 킥도 마찬가지죠. 킥도 첫 반만 세게 하고 싶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. 뭐 이렇게 약한 것을 끝에다 넣고 싶다.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. 이거는 이제 이게 뭐지? 약간 스윙값 주는 그건가요? 기억이 안 나네. 거의 안 써가지고. 아, 이게 셔플이고. 해보면 알겠죠? 프레임 값을 올려주니까 연타가 붙어도 되고 줄이니까 딱딱 끊어도 되고 모르는 건 무조건 해보면 됩니다. 손으로. 네. 이런 식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패턴이 완성됐으면 이 패턴 가지고 그대로 쓰셔도 되고 새롭게 패턴을 만들 수도 있겠죠. 패턴 2. 패턴 3, 패턴 4. 그래서 1번 패턴 만들어 놓고 뭐 2번 패턴 코러스 부분 또 다르게 만들고 3번 부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1번에서 만들었던 패턴을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 패턴 한 다음에 패턴 2번 해가지고 페이스트 패턴을 붙여넣는 거죠. 그러면서 1번 패턴과 2번 패턴의 차이를 줄 수 있겠죠. 2번 패턴에서는 스네어를 빼고 싶다. 스네어를 빼고 싶으면 스네어만 뺍니다.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. 제가 기초적인 것밖에 잘 못하기 때문에 다시 패턴 1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트랙에다가 패턴을 그릴 수가 있어요. 연필 버튼 누르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죠. 여기 위에 뭐 바둑판처럼 생긴 걸 누르면 패턴을 그릴 수 있는 게 나와요. 다시 연필 모드로 가가지고 키보드에서 W죠. 그렇다면 A1 이렇게 뜹니다. 그럼 우리가 아까 A1 패턴이 그려지고 뭐
네 번째 마디를 A2로 하면 여기 화살표 누르고 패턴 2 하면 이렇게 이제 시퀀싱이 되는 거죠. 들어볼까요? 그렇죠? 룹을 설정하실 때는 LR을 맞춰놓고 순환은 룹 온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. 자, 플레이 해보죠. 그렇죠. 뭐 드럼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기본적인 이제 뭐 신스로 코드를 심어 보겠습니다. 이것은 다음 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너무 한꺼번에 다 하면 뭐 올릴 것도 없고 계속 조금씩 올려야지 많이들 오실 것 같으니까요. 일단은 여기까지만. 그래서 리젠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 하나만으로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헤드셋 끼고 하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. 그렇죠? 예.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맥북이냐 뭐 삼성 노트북이냐 뭐 선택은 저거는 워낙 오래된 거이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들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2011년도 맥북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보헤미안 X였고 끝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